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진짜 새해, 새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따스한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저희 뉴스앤 이슈는 2020을 맞아 전남 동북권 지자체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시와 고흥군의 2020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정현복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시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먼저 광양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새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도 더 큰 광양 건설에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미래가 있고 시민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는 광양의 시 승격 30주년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장님 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씩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면 우리 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국토비를 확보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를 바꿀 만한 주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과 진주 간의 전철 복선화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지난 12월 1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또 광양항과 율촌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됐습니다. 네. 광양항의 순환도로와 광양만의 순환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광양항의 활성화도 되지만 율촌 산단에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지 네. 이 사업이 광양항과 연결되는 크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초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연수원을 유치하고자 예. 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해안 남중권의 9개 시군에 10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4,700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남해안 남중권 시장군수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도전을 해서 올해는 반드시 그 연수원에 유치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이번에는 꼭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민선 7기 재임에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비결 뭡니까? 이것은 사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이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 시군이 이 평가에 1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망가지고 평가 항목이 상당히 그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 공직자가 물론 또 잘했고 또 시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줘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 1등급 그 공을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넘기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2020년 광양시정의 주요 방향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또 확보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모두 어렵다고 하니까 광양 경제를 제2도약 실현하는 이런 해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출발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것이 잘 돼서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이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려면 저희들은 신산업 유치와 기업 이런 것들을 잘 유치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육재단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중심으로 이 좋은 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주력산업 혁신성장계획 그리고 신산업 육성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어서 또 광양항이 있어서 된 이 산업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철강과 항만을 고도화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는 저희 시가 금속가공 열처리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창업하고 또 연구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철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 우리가 말하는 고망간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기술성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됐습니다. 올해는 경제성, 이것이 경제성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강판 7CGL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니켈광 또 이 고망간강을 포함한 특수광들이 이 생산이 된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철강 산업이 아닌 아주 부가가치 높은 철강 산업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철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광양항은 지금 현재 4차 산업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 계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은 산업도시다. 산업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철강 그리고 항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산업도시 육성과 관련해서는 결국 환경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이 이 지역에서 있었고요. 또 12월 말에는 폭발 화재도 있었습니다. 또 알루미늄 공장 착공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는 시민들도 여전하십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대기 환경 개선을 이제 다 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또 기업체 시민 사회단체 또 연구기관 이런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 대기 환경 개선 공동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6개월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된 것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업이 할 일 중에는 포스코가 제일 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가 2024년까지 시 설비 개선하고 기술 개발에 1조를 투자해서 하겠다. 또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2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또 개선을 하겠다.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동료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네, 환경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꼼꼼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문제입니다. 올해 광양시가 인구 정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예산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2천억이 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 중에
예, 제가 볼 때는 제1순위가 이게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는 그나마 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40.7세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젊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국가 전체보다도 높고 도내에서도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제 2063억을 지금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첫째는 정주여건 개선하고 인구를 와서 살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는 뭐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집을 얻어서 살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도 우리 시에 오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치밀하게 예를 들어 동향을 파악해서 변화에 따른 이런 정책을 수립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제일 먼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받침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에 몇 가지 중요하게 봐주실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스코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룹이 필요로 한 사람을 양성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좀 뽑아줘라. 그래서 그 그룹의 아카데미라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졸업생들이 뭐 시험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을 보지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르니까 그걸 뽑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맞춤형 인력 예. 양성이네요. 그냥 특이한 그런 아마 시민이 많이 바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양시 곳곳에서 택지 개발 사업 한창입니다. 일부에서는 광양시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이제 정주 여건을 보다 더 살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제가 민선 6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 중에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은 이렇게 봐주시면 맞습니다. 우물을 먼저 파놓고 고기가 모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가 모인 다음에 우물을 팔 것이냐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전자를 지향하는 행정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맞고. 지금 우려를 하시지만 우리 시에 지금 빈집이 없잖아 있습니다. 농촌에만 하도 많은 빈집이 있고 또 일부 오래된 이 아파트 경우 빈집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주인이 있고 이 양반들이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가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살라고 보면 지금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어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또 아주 주택을 마련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양 진주간 전철화 사업 착공됐습니다. 2022년이면 순천과 부산을 잇는 고속 열차가 광양시에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통 편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의 진주, 또 사천, 하동, 우리 광양, 여수, 순천까지 다 해당되는 광주까지 연결, 목포까지도 가는 그런 그러죠. 연결선인데 이게. 근데 마침 이 구간이 딱 복선 전철이 안돼 있습니다. 광양서 진주 사이만. 그래서 꾸준하게 이것을 건의를 해왔던 것인데 올해 다행히 그 정부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2021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고속열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첫째는 21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을 꾸준하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확보하고 나서 저희들은 이 광양에 이제 SOC가 확정돼서 완비가 되면 열차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도록 해서 광양의 발전을 꾀하는 또 관광산업을 좀 그와 연결해서 육성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와 우리 시장님의 주특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광문화 예술 도시 기반을 마련해서 미래 성장 가치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사업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항시 그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인근 도시는 뭐 관광객이 천만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가볼 만한 데가 어디냐.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채찍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도시와 같이 뭐 천만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과 바다 또 강이 이렇게 있는 이런 잘 어우러진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까이서 이제 먹고 자고 또 놀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감각으로 저희들은 관광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10월에 관광 운영도 선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합니다. 주요한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순대계 해변 관광 테마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어린이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관광단지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백기를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진강의 마리나를 조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따로따로 지금 만들지만 이게 중공되는 시점에는 이 하나의 벨트화해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여기서 가고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제가 중간에서 정리해서 죄송합니다. 그 시장께서는 수차례 광양시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시민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광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 계획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이 이것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많은 조사를 합니다. 앵케이트 조사 형태로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시정 만족도가 83.1%였어요. 그리고 정주 사는데 뭐 불편이 없냐 이렇게 또 물었더니 그런 88%가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것은 이 83%, 88%가 아니라 95%, 100% 이렇게 욕심부하십니다. 좋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거나 이제는 미래의 광양시가 어떻게 남을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사는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삶의 질을 피부로 느끼는 내 삶에 예를 들어 충실한 행복한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잘 하려면 우리 공직자 또 시민 모두가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쟁점에 예를 들어 시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광양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1,600여 공직자와 함께 광양시를 정말 행복은 살만한 도시로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과 또 지혜를 모아주시면 그런 일들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도 잘해 해가지고 더 나은 해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 정현복 시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고흥군 송귀근 군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고흥 군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그리고 봄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 군수 송귀근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군수로 취임을 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고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전 공직자와 함께 고흥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 가운데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또 이제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작년 3월에 스마트팜 혁신 빌리라고 하는 1,1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공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네. 뭐 우리 공군 유사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네.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공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이 첨단 농업단지를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은 1년 수입이 4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국도비를 7,69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8년 전년도와 비교한다면 1,417억 원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은혜보다도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으로는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고흥을 좀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고 그중에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 하는 운동을 추진했는데 아직은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 네. 네,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네, 네. 운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과라서 두 개, 1,000억 이상 되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유치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400억 이상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하나되기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분야에서 고흥군이 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2년 연속인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고흥 군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친절과 청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청렴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해 왔는데 결과가 저도 이렇게 나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년에는 공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 마인드를 함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한다든지 부서별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또 부정과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익명신고 시스템이나 비리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리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 네. 그래서 강한 징계 처분을 하고 특히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민원과 관련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최하위 등급 청렴도 분야인데요. 내년 이맘때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흥군은 2020년 올해를 고흥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로 나가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공관광의 비전 이 자리에서 소개 바랍니다. 네, 저는 관광의 기본 철학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공항에 와서 멋진 풍경을 보고 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잠을 자고 머무는 관광 네.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 돈을 써서 공항 국민들에게 관광 소득이 가는 네. 이런 관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월 말이면 우리 공항과 여수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네. 여수에 오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공항에 올 수 있도록 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되고 관광 기반 시설 확충해야 되고 관광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는 공항의 유명 인물을 관광 자원하는 문제, 네.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네. 해서 요즘은 그런 관광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항에는 유명인사, 예를 들면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김일 선수의 추모 조각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이 초등학교 때 따릉따릉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의 네. 거리를 만든다든지 네. 또 자전거 박물관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항에는 파령성과 봉래산의 편백숲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 편백숲에서 건강과 치유, 힐링을 하는 관광 또 사계절 꽃이 피는 쑥섬 우리나라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는 연홍도 네. 이런 걸 연결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우주발사 전망대 바로 옆에 집트랙이 금년 네.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바닷가로는 모노레일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성과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셨고요. 그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그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공군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비전 어떻게 그려가고 계시는지. 네, 우리 공군의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이 발전하고 농수축산업을 하신 국민이 잘 살아야 공 전체가 잘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는 농수축산업의 비전은 고품질의 작목, 또 생산성 향상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비롯해서 첨단 농업을 앞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 기법을 보급을 해서 농업도 고부가치 산업이 되도록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항에는 또 마늘과 양파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이 우량 종구를 보급해서 네. 생산성을 높이고 마늘은 이 기계와 단지를 만들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양파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항의 대표 특산품이 유자, 석류, 예. 또 그 밖에 뭐 한라봉, 복숭아, 딸기 네네. 같은 특화 작목 소득을 더 확대를 해서 국민 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애플, 망고나 키위 같은 아열대 작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소득을 높이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수산 분야는 어촌 뉴딜 사업 저희들이 이미 5개 항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유치됐기 때문에 어촌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네. 또 우리 공항의 대표 수산 우린 뭐 김, 미역, 굴, 전복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더 양식을 육성을 하고 소득을 높이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산은 우리 또 공의 축산이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량 함소 보유 두수도 많고 네. 또 한우 등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명품 한우를 네. 만들어 가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농수축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공군이 오랜 굴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인데 공군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인구 유입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 공의 가장 현안 과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네. 1968년에 23만 8천 명이던 인구가 작년 말에는 6만 5천 명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증가세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공 미래 비전 130 플랜을 발표했는데 130의 공이
인구 감소율을 제로하자 제로, 예.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현안을 제가 일찍 인식을 하고 군수에 취임하자마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해서 네네. 인구정책 5기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계획 속에는 50개의 정책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인구를 공으로 유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공인구가 유출이 안 되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유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공 출신이 공으로 돌아오는 귀향 청년 정책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 출신이 공으로 와야만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 출신 아닌 분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서 귀향 기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전국 최초로 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네. 귀향 기촌 행복 학교를 개설해서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금년에도 한 400명을 네.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경쟁률이 이렇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우리 공으로 온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자금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사랑 공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이미 90억 원을 1년 반 동안 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으로 오신 분들은 귀향 청년 부부는 뭐 정착금을 준다든지 네. 또 부모나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 승계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예. 또 주택이 필요하신 분은 주택 자금을 유흥자 알선해주고 이자를 또 일부 지원한다든지 해서 네. 뭐 다양한 또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금 떨어지기는 빨리 오신 게 좋습니다. 또 특히 청년 유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청년 아카데미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이미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또 다른 기업과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 녹동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 몰을 만들어서 조만간 준공이 되면 거기에 청년들을 입주시켜서 여러 가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뭐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더 인원을 늘려서 2,726명 정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 창농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드론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일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궁금증이 풀리네요. 전년 대비 1,4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셨다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나 싶었는데 이렇게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그러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신년사를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그리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듣겠습니다. 예, 정주 여건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고흥읍과 도양읍, 네. 읍 지역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읍 지역은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의 역사나 문화 같은 것과 연계해서 네. 뭔가 조금 특색이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년에 고흥천변 특화 조성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을 우리가 유치했었고 또 흥양읍성 옛길 복원 사업 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 210억 원짜리 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 단위나 면 단위 이런 데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주민생활 기반을 확충을 하고 특히 마을 숲을 조성해서 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생활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해 예방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또 골목길에 안심 가로 등을 설치한다든지 네네. 또 추락 위험 지역의 어떤 미리 안전 시설에서 안전한 그런 공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고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흥은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면서 또 다문화 가정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있어야지 공이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정책이 수혜자 중심으로 그렇죠. 맞춤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은 특히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정책으로는 노인들께서는 연세가 드시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공 시니어 클럽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께서 좀 편안하게 쉬고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동양읍의 노인복지관과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을 공동으로 한 군데 지어서 노인 건강 복지 타운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경로당의 공기청정기라든지 좌식 의자를 공급해서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의 일자리 제공, 또 그분들의 어떤 문화나 또 사회 참여 교육 네네. 이런 걸 시켜드리고 또 소득을 위해서 뭐 제빵 기술을 네네. 받도록 하는지 운전면을 받도록 하는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제 공약사항인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3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결국은 행복한 공, 살기 좋은 공 만들기인데요. 2020년 행복한 공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뭐 행복한 공 하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복지, 또 아까 노천, 소득 문제, 관광 이런 문제를 다 아울러서 다 잘 해야 되고 자 그 밖에도 특히 SOC 관련해서 우리 고흥읍에서 복내까지 지금 2차선 꾸불꾸불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예. 다행히 작년 12월에 4차선 확포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지금 기재부에 넘어갔습니다. 금년에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군수께서 불편해하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군수께서 촛불집회를 폄하했다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곧바로 해명하셨고요. 또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고흥군의 인사 발령이 다시 논란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군수님의 발언을 녹음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공무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지역사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그 작년 말 촛불집회 발언은 제가 우리 실과장, 읍면장을 대상으로 한 간부회의에서 네. 집단 민원을 사전에 잘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도중에 제가 실언으로 촛불집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장급 신안군 파견 인사는 신안군과 우리 군이 토목 6급 공무원 서로 파견하자 네. 하는 협의하에 인사 법적 제도에 근거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고흥군에서 홍도까지 발령을 했다. 네. 이렇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네. 원래 파견은 우리 군에서는 신안군 행정과로만 발령을 합니다. 신안군 안에서 어디로 배치하느냐는 신안군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선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6급 개장급 공무원이 군청 개장과 읍면 개장인데 군청 개장은 업무 부담이 훨씬 비중이 큽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개장 중에 보내는 게 좋겠다. 읍면 개장에 토목지 6명 있습니다. 6명 중에 3명은 감사원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명은 수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결국 네. 나머지 2명 중에서 한 명을 보내야 됩니다. 2명 중에서 나이가 4살 적은 직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성 인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탄원서는 뭐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아마 급조해서 만든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한 해명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공군민들께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고흥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흥구천 모든 공직자는 2020년에도 고흥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군 송귀근 군수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 전남 동북권의 비전, 그 마지막 순서로 광양시와 공군의 올 한 해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20년, 지역은 물론이고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